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가 새해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이 가정에서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급여가 충분치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복지부는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모급여 지원이 아동들의 건강한 출발점으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02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만 65세가 된 기초연금 수급자는 생일이 포함된 달의 전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 공단 관계자가 집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 매년 4월 20일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기념식에는 장애인 복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표창과 상금이 수여되는데요. 이에 올해의 장애인상 위원회가 이달 27일까지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후보자 추천 방법과 서류 접수 방법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등을 진행해 오는 4월 중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의 장애인상은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개최돼 지난해까지 14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의 웰페어 뉴스 마지막 기사입니다. 교통이동약자들의 LPG 차량 구매와 이용이 많은데요. LPG 충전소에 충전을 하러 방문할 경우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난감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LPG 충전소는 관련법에 따른 법적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더욱 그러한데요. 경기도와 LG복지재단이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과 세종대학면에 위치한 LPG 충전소 2개소에 이 장애인 편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해당 충전소에는 경사로와 주출입구의 자동문,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음성 유도 안내기 등이 설치됐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역 내 18개소 충전소에 장애인 편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24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이죠.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이 개선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앞으로 전국 어디서든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 탑승 장비를 갖춘 장애인 콜택시를 전국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운행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각 지자체가 운영해 택시 운행 시간이 지자체마다 달랐고 운행 범위도 해당 지자체 관내로 제한됐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운행 범위도 같은 광역시도 내에선 시군을 따지지 않고 갈 수 있게 했고 광역시 기준으로도 인근 광역시까지는 갈아타지 않고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임산부, 노인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보다 장애인 콜택시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 방법도 개선해 지금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용 앱으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굿위드어스와 바인그룹이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협력에 힘을 모았습니다. 지난 4일 굿위드어스는 바인그룹과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광진구 1인 가구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바인 우정통운 서정길 대표이사와 굿위드어스 신영빈 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청년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오피스, 친환경 전기 차량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지역사회 내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ESG 실천의 일환으로 체결됐습니다. 바인그룹은 지역사회 내 물류사업들을 혁신적으로 이끌어가는 기업인데 이번 근본 협약식을 통해서 굿위드어스와 함께 지역사회 내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공간 및 그다음에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굿위드어스는 바인 우정통운과 함께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바인윅스를 전국 거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후원 협약기관인 바인 우정통운은 혁신통합물류그룹으로 최근 가파른 성장에 따라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자 이번 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굿위드어스는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속적인 공유가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공유공간 플랫폼이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지역의 지역사회 내에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확산시키고 여러 가지 공유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아 장애계의 화합을 기원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여의도 이름센터 이름홀에서 2023 장애계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장총과 장총련은 지난 2010년부터 합동으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장애계의 희망찬 새해를 알리고 연대와 화합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신년 인사회는 코로나19로 2년 만에 열린 가운데 전국의 장애인 단체장과 관련 인사 등이 참석하며 장애계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한국장총과 장총련은 연대와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힘을 보탠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장애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함께 연대함으로써 우리 장애계가 정말 우리 사회 장애인들에게 권리를 찾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시대적인 사명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신년 인사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전 장애계가 화합과 연대를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새로운 정책 환경을 우리가 주도해 나간다면 2023년은 또 새롭고 희망찬 그런 도약의 해로 만들 것으로 또 확신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마련하고 또 실현을 통해서 장애인 자립과 사회 참여가 보장되는 그런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장애계. 하나된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경사로나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는 현실인데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나 휠체어라든가 유모창업 등으로 인해서 이동에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편의시설 스마트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작은 턱이나 계단, 또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들이 없는 시설을 만났을 때는 매우 난감합니다. 경기도형 스마트 앱 개발로
인해서 이런 난감함이 없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경기도 장애인들 43명을 고용하여 현장 조사 요원으로 파견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또 임산부들에게 작은 곳에서부터 고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의 이동권을 위해 편의시설 정보를 알 수 있는 스마트 앱 서비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어떠한 기능과 의미가 담겼는지 더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모바일 앱 서비스를 활용해 편하게 어디서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위를 살펴보면 모바일 앱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원하는 목적지를 쉽게 이동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장애인의 경우 이동하고자 하는 장소에 경사로가 있는지, 장애인 화장실은 있는지 찾으려고 할 때 원하는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제 사례에서도 나타납니다. 휠체어가 들어가기가 힘들고 건물조차도 턱이 있으니까 올라오지 못하고 정장근근 화장실을 찾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앱 서비스는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와의 협업으로 개발됐습니다. 기존의 편의시설만 제공하던 것에서 벗어나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경사도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하였다가 이 관리된 정보를 장애인분들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좀 더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작은 턱이나 계단, 또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들이 없는 시설을 만났을 때는 매우 난감합니다. 경기도형 스마트 앱 개발로 인해서 이런 난감함이 없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만으로 시설을 찾기 어려운 이동약자를 위한 사진정보 서비스, 검색을 돕는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해 편의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기존에 설치 여부만 안내하던 스마트 앱보다는 직접적으로 사진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였고요. 특히 손으로 입력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음성 검색 입력 기능을 강화해서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편의시설 정보는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현장 조사요원의 활약으로 구축됐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40여 명의 현장 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모델로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옛날 건물이나 구건물은 장애인 시설들이 잘 안, 거의 다 많이 안 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장애인 화장실도 돼 있지만 장애인 화장실이 협소한 게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손잡이나 이런 거는 갖춰져 있지만 높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턱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나 그거를 점검차 저희가 매번 그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DB에다 입력을 해서 그거를 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끔 활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다양한 편의시설 정보가 모바일로 구축됐습니다. 이동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제가 어디 가려고 계획해놨으며 거기에 대한 정보도 제가 알고 주변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좀 알면 어디에 가서 어디에 화장실에 미리 들렸다 거기 약속 장소로 가는 게 더 수월해지죠.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는 지속적인 앱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해당 서비스가 한 지역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 이동약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향후에는 교통시설들 뿐만 아니라 휠체어 급속 충전기 그리고 기타 어떤 장애인분들이 필요로 니즈가 있는 곳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도 대한민국 구석구석 어디든지 다 이동 가능하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앱이 다 사용이 돼서 어디든지 편하게 이용하시고 또 접근권 이동 접근권 향상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또 임산부들에게 작은 곳에서부터 고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TV 뉴스 박순종입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인 양성 지침서가 출판됐습니다.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지난 5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인 양성 지침서를 출판했습니다. 이번 책은 일본 전국 맹농인협회에서 발간한 맹농인을 위한 통역 개조원 양성 강습회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를 번역한 도서로 원서는 일본에서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성 지침서는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됐으며 1부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인이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부는 의사소통 지원인을 지도하는 강사를 위해 장애 체험과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등의 실습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2023년도 점역 교정사와 보행 지도사 시험이 실시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23년도 점역교정사, 보행지도사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점역교정사 시험은 오는 4월 15일과 11월 11일 상하반기로 나눠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에서 실시됩니다.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하여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도서를 점자로 번역 교정해 점자 도서와 점자 인쇄물, 전자점자 파일을 제작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자격제도는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인을 받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100여 명의 점역교정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별도의 점역교정사 양성교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행지도사는 필기는 오는 5월 13일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실기는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해당 자격제도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2020년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으로 등록돼 시행했으며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인을 받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27,546명에서 2,000명 늘어 총 29,546명에게 지원됩니다. 제공되는 장애인 일자리는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됩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등으로 근무하는 일자리며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만 1,515명을 지원합니다. 복지 일자리는 사무보조, 문화예술활동 등의 직무를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월 56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올해 15,794명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복지 일자리 직무에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보조, 다문화 아동 청소년 지도, 재활용 등과 관련한 4종의 일자리 유형을 새롭게 개발해 지원합니다. 특화형 일자리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1,160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에 1,077명을 각각 지원합니다.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한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노인부부 기초연금액 기준 연금액은 49만 2천 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오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오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쳐 최대 40만 3,180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전남 장흥군의 주요 관광지에 수어 해설 영상이 배포되어 청각장애인도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흥군 수어통역센터는 지난달 수어로 장흥구경이라는 제목으로 장흥군 관광명소 9곳에 선정해 관광수어 해설 영상을 만들고 배포했습니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관광정보 접근 불편을 해소하고 무장애 문화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흥군 수어통역센터는 관광수어 해설 영상 QR코드가 들어있는 관광 안내도와 입간판,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농아인이 장흥 여행을 할 때 수어 해설 영상을 통해 자유롭게 관광하길 바라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사는 장흥군이 되길 희망합니다. 앞으로 장흥군 수어통역센터는 농아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장흥 토요시장 등 주요 관광지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하면 관광지를 소개하는 수어 해설 영상으로 연결돼 관광지 정보를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 수어 해설 안내도 등은 전남 사회서비스원 공모사업으로 진행했고 영상은 저희 수어통역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였는데요. 직원들이 직접 관광지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농아인 회원과 직원들이 아나운서 역할을 맡아 수어 해설을 하고 영상 편집은 청각장애인 통역사가 맡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흥군 내의 관광지뿐 아니라 지역 역사와 먹거리, 특산품 등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농아인이 여행할 때 많은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관광지 가운데 관광 수어 영상을 제공하는 곳은 제주도, 서울시, 경기도 뿐이었으나 전남 최초로 장흥군의 관광 수어 영상이 제공되기 시작해 청각장애인 관광 정보 접근성 개선 노력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 3년간 진행된 집단 동료 상담 연구가 책으로 담겨 발간됐습니다. 보도에 황영재 기자입니다. 목포시 유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소속장애 당사자 5명이 3년간 참여한 집단 동료 상담 연구 작업 과정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 지난달 29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본인들의 그런 역량을 키워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과정이 장애인 집단 동료 상담입니다. 이 책을 적용해서 발달 장애인분들을 집단 동료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쉬운 말로 그리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다양한 동영상 그 다음에 그림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달을 할 때 우리 발달 장애인분들도 동료들과 함께 나누면서 치유되는 과정 그러면서 본인들의 그런 주체성을 이렇게 확립하는 이런 결과를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칭찬해서 좋고요. 그 사람도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유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관련 책자를 출간했고 일본의 사례집을 번역, 출간하는 등 장애인 현장 자료를 제공하는 데 힘써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 모두를 위한 집단 동료 상담, 발달장애인 집단 동료 상담 기초과정 활용편이 관련 자료가 없던 발달장애인 집단 동료 상담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윤재입니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프레도가 지역사회 창의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프레도 간의 지역사회 학습필요 계층의 창의 융합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이정식 회장과 프레도 김관석 대표, 서울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직원 등 내외빈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프레도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과 AI 블록체인 교육 기술 활용 프로그램 등을 장애인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영 확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지하철 시위 등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콜택시 운영 시간은 확대됐지만 콜택시를 운영할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